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.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두 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1시간 반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.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.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.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.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.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.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.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. 네,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. 특히 복지부 차관, 장관,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.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또 하나 정말 기암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.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? 전화도 못할 정도면. 근데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. 응급 환자는 없다.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?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.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마녀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에요.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거죠.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거 말고도 많죠. 정말로 걱정입니다. 장관, 차관, 문책해야 됩니다. 그리고 대통령,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의사 탓, 국민 탓, 전 정부 탓,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.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?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?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. 의료대라는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.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